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도시. 기존의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쇠락, 한국 경제의 현재와 같은 쇠락 추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한국 경제가 지금 쇠락하고 있느냐? 어쩌냐? 그게 관건이에요. 1번. 첫째. 한국 경제가 쇠락하고 있는가? 여기서 만약에 예스다. Yes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이제 분석을 지난 네 번에 걸쳐서 에피소드 영상 네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분석했던 내용이 바로 그 이유, 그 생각에 제가 보는 나름의 이유였죠. 나름의 이유는 관건은 체제 비용. 체제 비용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1번 체제의 효율, 체제의 효율성 수준. 에 의한 비용이고, 두 번째는 금융비용. 금융비용은 이제 부동산, 은행 정권 보험, 그리고 부동산. 요 비용이에요. 요것이 이제 각국의 가성비,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각국 상품이죠.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 그동안에 지난 몇십 년간은 한국하고, 그리고 유럽 27개국하고,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국가들이 다 산업자본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산업자본주의고, 같은 금융 인프라, 같은 형식의, 같은 양식의 금융산업, 금융 인프라이고, 그리고 같은 법과 제도. 사유죠. 그죠? 사적 소유. 부동산 등의 사적 소유.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투입된 것이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선수들이 투입됐는데, 이 양반들은 산업자본주의인데, 금융과 그다음에 법과 제도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산업자본주의이지만은 다른 금융 인프라와 그리고 다른 법과 제도. 특히 부동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 요런 방식,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한국은 요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당장 2024년 2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국가들의 산업 생산력, 가성비, 상품의 가성비가 여기 있는 이 국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중국보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국가 경제, 한국 경제가 쇠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지켜보는 하고, 두 번째는 뭔가 새로운 방안 혹은 체제를 시험해 보는 것. 두 가지 방안밖에 없죠. 그죠? 빠져나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 현 상태가 지금 쇠락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OECD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3년 한국이나 일본의 어떤 GDP 트렌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OECD가 보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이렇잖아요. 그렇죠? 3개월 단위로, 2023년 6월부터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한국의 앞날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밝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바닥을 뚫고 내려왔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지금쯤이면 제로 수준으로 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산 상품에 대해서 한국산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발음이 잘안 되네. 객관적으로 1. 한국
어떤 기존 어떤 선진국이라 되나요? 기존 선진 국가들, 산업 선진 산업 국가들, 산업 국가들의 상품은 중국산. 그리고 좀 있으면 막 넣을 거예요. 러시아산도 엄청나게 넣을 겁니다. 러시아산의 어떤 가성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 없다.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가성비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만든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안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상품이 해외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안 팔리는 상황이 앞으로 펼친 전개될 것. 이게 합리적 예상. 이게 합리적인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체제,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체제라 그러나요? 한국의 기존 체제 비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이런 경제 세력, 한국의 세력은 불가피한. 그럼 해법은 뭐냐니까. 해법은 답이 나왔죠. 기존의 체제 비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존의 체제 비용을 제거하면, 체제 비용을 제거할 때, 그때 비로소 중국, 러시아 상품과 경쟁이 가능하죠. 경쟁. 이건 뭐 논리적인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무슨 뭐 제 앞가림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큰 흐름을 보는 거는 아무리 봐도 서울대 교수들보다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하니까, 방법은 하나. 기존의 체제라 그러면 기존 체제 대표적인 거 체제는 첫 번째, 이른바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그러나요? 거의 완전 자동화. 완전 자동화 혹은 무인화. 체제 비용을 제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체제 비용을 제거할 유일한 방안은 뭐냐? 라고 했을 때, 3차 산업의 완전 자동화고, 그리고 법과 제도. 기존의 부동산 관련 혹은 사적 소유 관련 혹은 상속 관련,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상속이에요. 상속인데, 법과 제도,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지역을 어떤 개발하는 방식. 뭐 이를테면 경제 자유 구역 같은 그런 거죠. 경제 자유 구역 혹은 경제 자유 도시 를 만드는 거. 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예를 들면 제주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 보면 대정읍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정읍은 그러니까 제주도의 남서쪽에 있는 대정읍에, 예를 들어서 1천만 평의 신도시, 인구 20만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 신도시의 적용되는 모든 3차 산업, 정부를 포함한 모든 3차 산업을 자동화하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완전한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죠. 제주도가 이미 특별자치도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더욱더 특별한 자치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자치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상품 생산하고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이게 유일한 방안이죠. 제가 보기에 유일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한국의 민법이나 상법이나 어떤 뭐 형사소송법이나 재판, 심지어 헌법마저도 상당히 벗어난 완전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신도시를 구성을 하고, 그러기에 모든 3차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물류,
교통과 물류. 정부부터 하죠. 정부, 금융, 금융이니까 은행이나 보험과 증권이 될 것이고, 교통, 물류, 의료, 교육, 주거, 식사 등입니다. 의복, 유통. 유통. 의복이 아니라 유통. 유통 등등 이러한 3차 산업.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는 숙박을 포함해서 숙박 시설. 자, 요런 부분들을 완전 자동화시키. 완전 자동화한다는 것은 무인화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통 물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이 되도록 도시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이 도시 내는 이 도시의 모든 차량은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그러한 도시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격 의료라든가 AI라든가 로보틱스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교육도 마찬가지.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와는 달리 온라인이 위주가 되고 오프라인이 부가되는 그죠? 온라인이 주가 되고 오프라인은 종속적인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식의 교육 인프라 또 구성을 하는 해야 되겠죠. 식사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모든 것. 정부도 그렇고 은행도 완전한 무인 은행, 보험도 완전한 무인 시스템이고, 증권 시장 자체도 완전 자동화. 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을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치환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방식. 을 구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부도 도청이나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다 무인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만 유일하게 러시아나 중국산 상품에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좀 해야 되겠네요. 필KR입니다. FIIL.KR. 그래서 여기 돌아오시면은 간단하게 널찍한 코딩 놀이터 해서 여러 가지 한번 들어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챌린지에서 실제로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각종 인프라들을 자동화하는 모듈들로 우리가 코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입니다. 2월 달이잖아요. 이번 달부터 실제로 우리가 먼저 팀 주피터가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를 제시하려고 그래요.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을 다른 개발자들 학생이나 혹은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물론 기시에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시범적으로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 3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하는 게 은행. 작년 이맘때쯤에서 이미 작년 4월 5월경에서 은행이나 증권이나 그리고 국세청 세무 공무원이나 하는 것들은 이미 자동화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올리기도 했었죠. 했는데 그것을 지금 했던 거 은행 했고, 그리고 증권도 했죠. 증권 시장의 완전 자동화까지는 우리가 테스트를 했었죠. 세무하고 및 회계도 완전 자동화 코드를 올렸어요. 요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여기에 추가해서 교통 물류 자율주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파트하고 그리고 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법원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코드. 기존의 법원들 굳이 뭐 판사가 굳이 사람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으로 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낫죠. 그래서 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등등도 무인화 혹은 자동화할 수 있는 코드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딩하는 이 코드가 실제로 동작을 하고 제대로 기대한 만큼 제대로 잘 동작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코드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도시, 새로운 형태의 체제가 현실화 되었을 때만, 그때만 한국이 쇠락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철학에서 지금의 어떤 쇠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경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필KR, FILL이 아니고 FIIL이에요. I가 가운데 두 개 있습니다. 들어와서 팀 주피트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